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 기사고요. 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뭐 작년에 네 강의를 들었다, 뭐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저기 익숙할 것이고, 어쨌든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제 사이트에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지만은, 이제 뭐좀 프로필 좀 장황하게 하죠. 제가 지금은 신우회계법인의 이사로 소속이 돼 있고, 회계사이고 뭐 세무사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상장사 사외이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법인의 또 대표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무진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강의를 뭐 제가 아는 회계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책도 뭐 무지하게 많이 써가지고 한 100권 좀 넘게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얘기하면 대충 뭐 견적이 나오겠죠. 예, 하여튼 열심히 강의하면서 살고 있다. 뭐 쉬는 날 없이 계속 뭐 일만 하고, 소처럼 일만 하고 살고 있는 아주 힘든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1페이지 바로 갑시다. 정말 1분 정도만 제 소개를 한것 같은데, 예, 2페이지 가시면은 현금이 현금 성사되어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강 때 이제 항상 빠꾸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뭘 빠꾸 시키냐? 나는 회계 원리를 안 들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야, 회계 원리가 뭔데? 그냥 바로 듣는 거 아니야? 기본 강의 하는데, 이제 회계학은 회계 원리라는 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뭐 회계학을 이미 공부했다, 뭐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처음 공부하는데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고, 뭐 그거 듣고 나서 이걸 듣는 겁니다. 뭐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다면은, 뭐 아직 뭐 OTR 같은 거겠네요. 회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회계, 뭐 기본 이론이 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원가 관리에게 뭐 기본 이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무 회계입니다. 재무 회계의 기초 과정이 회계 원리고요. 이것도 뭐 재무 회계고, 재무 회계 뭐 기초 과정이다. 다 합치면은 재무 회계입니다. 야금 책쓸때뭐 회계 원리를 같이 쓰면 되지 않냐는데, 회계 원리는 뭐 항상 다 기초 회계 원리책이 따로 있습니다. 강의도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섞어서 강의하는 경우는 뭐 각종 회계 강의에 있어 그런 거 없다. 어쨌든 얘도 재무 회계인데, 재무 회계 기초 부분 하는 것이다. 이거 필수입니다. 뭐 선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있고, 야 그럼 재무 회계는 뭐고 원가 관리 회계는 뭔데? 일단 얘는 30문제가 나오고요. 얘는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통업 베이스 회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 재무제표가 회계 장부인데, 회계 장부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 회계인데, 걔가 메인이야. 30문제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미쳤구나. 30문제 왜 나오나? 80점, 85점 정도. 제가 지금 잠이 덜 깼나 보다. 이제 85점 점수를 해야지. 이건 15점 정도. 근데 그것이 뭐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심화할 때는 여기가 75점, 뭐 25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15문제, 합쳐서 15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 2차니까 주관식일 것이고. 그리고 다 계산 문제만 나온다 이거,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안 나온다. 물론 이론 문제가 딱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5점 정도 나왔던 것이고. 아, 십몇 년 동안, 십몇 년? 11년인가? 그쵸, 11년. 11년 동안 이런 문제가 딱한번 나왔는데, 5점짜리. 그걸 위해서 이런 문제 공부한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행히도 계산 문제만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이렇다. 문제 수도 어떨 때는 뭐 14문제, 어떨 때는 뭐 16문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15문제쯤 나오고, 그래서 뭐 계산만 나온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떨 때는 뭐 원가 관리가 뭐 25점도 나왔기 때문에 원가 관리를 뭐 포기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몇점 때문에 그러지 말자. 재수 없으면 25점 나온다. 예, 뭐 대충 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수로는 뭐 여기 한 12문제쯤 평균, 뭐세 문제쯤인데 다 평균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회계 원리 안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듣고 오시라. 그거는 강의가 제 기억에 한 13시간쯤 뭐그 정도 될 겁니다. 한 45분 정도로. 13시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간단하게 OT를 마치고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야, 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사이트 하기가 좀 쪽팔려. 창피해. 그럼 어떡합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쓰시는 건데,
사이트에 이제 쓰시는 분보다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더 많더라고. 사이트에 질문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개인 이메일이죠. 그러니까 사이트에 질문하기가 좀 창피하다. 그럼 여기다가 쓰시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의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 아, 물론 이제 개인적인 뭐 인생 상담 말고 회계학, 우리 책으로 공부하는 회계학.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뭐 그래 뭐네 회계 잘 이해되고 근데 내가 실무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다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실무 강의를 실무 질문을 저한테 왜 하냐고. 제가 말지만은 그것까지 할그 시간이 없습니다. 저 바빠요. 저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무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저런 강의하는 요 책으로 가지고 질문을 답을 할 것이고 뭐 간단하면 제가 답을 하겠지만은 뭐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막 질문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쁘잖아. 저도 바쁘고 예, 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이제 강의를 여기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 뭐 여름부터 하여튼 강의를 했는데 어느덧 벌써 뭐 시간이 꽤 흘렀네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때 딱 왔더니 그 전에 이제 2차 시험으로 이제 전환됐어요. 그 전에 1차 시험을 했다가 2차로 바뀐 건데 그 전에 보니까 뭐 40점 초반이야. 뭐가?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합격자 커트라인도 아닙니다. 합격자 평균 점수가 회계학 40. 아, 또제 기억에 뭐 1점인가 2점인가 3점인가 해서 그냥 꽈락만 넘으면은 꽈락 아시죠? 40점. 꽈락만 넘으면은 다 합격이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났지. 딱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처음엔 이제 의구심을 이제 뭐 품었죠. 아, 저놈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 회계를 공부하는데 회계치리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짓을 막 하니까 뭐 특이하게 가르치니까 선생님 정말 회계치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막 저한테 뭐 의심을 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입증됐지 않습니까? 회계처리를 뭐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비록 2차 시험이고 쭉 과정을 써야 되지만은 회계치리를 보여주는 거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또 회계치리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실제 시험장 가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하여튼 특이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제 확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뭐 몇십 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학을 이제 폭탄 과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회계학이 뭐 전략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 수기 보면은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수석하신 분들은 점수가 저도 뭐 이제 많은 강의를 하니까 다 이제 신경 못 쓰는데 뭐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알아보니까 수석하신 분들은 뭐 100점 맞더라고요. 회계학을 뭐 100점 맞고 95점 맞고 뭐 그렇더라고. 이야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죠. 뭐 글을 우연치 않게 보다가 뭐 100점 맞았다 하면서 제 회계학 강의 들었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아유 회계학 어려우니까 60점을 목표로 합시다 했는데 이제 상향 조정된 거지. 하도 이제 잘 시험들을 보셔가지고. 예, 아무튼 뭐 다른 강사랑 좀 다르게 강의를 한다. 그래서 뭐 놀라지 마시라. 예, 이 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뭐 회계학은 뭐다 거의 다제 거를 듣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제 강의 들으시면은 뭐 80점 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 페이지 1절 현금이 현금성산에서 우리가 뭐이 화면 띄워놓고 강의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현금이 현금성자산이 얼마냐? 캐스죠. 얼마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계 윤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은 사람 안 됩니다.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 마음 급하다고 뭐 이거 뭐더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 현금하고 엔드 현금성자산이 있는데 야 그럼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 단한 번도 현금이 얼마인지 현금성자산이 얼마인지 나온 적 없고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 했었죠. 그래서 항상 애가 좀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데 어쨌든 강의를 다 하다 보니까 뭐다 알잖아. 기출문제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감평 어떻게 내고 관세 어떻게 내고 세무서 어떻게 내고 계리사 어떻게 내고 다 있다고. 우리 손해사정사 어떻게 냈는지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내는지 다 알고 있다. 또 심지어 저도 옛날에 국가공인시험을 26번이나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다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다고. 어쨌든 현금 따로 안 내고 현금 성적서 따로 안 내고 현금이 현금 성적서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다 계산 문제만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일단 현금부터 보죠. 야, 그러면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 없다. 그런 얘기 한 거고. 야, 그럼 여기서 현금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되냐? 필요 없다 했었잖아요. 현금이 현금 성적서는 얼마냐. 구식 카테고리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통화가 뭐 돈이지 뭐 돈인데 지폐도 있고 주화도 있다. 지폐는 뭐 종이 돈이고 주화는 동전 말하는 거죠. 야, 외국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100달러 갖고 있는데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요. 이제 10만원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외국 돈도 당연히 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액 현금은 같은 말이 시제액. 소액 현금 또는 시제 같은 말인데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 서랍 쪽에 있는 현금. 회사 지금 서랍 통장에 있는 현금이다.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게 소액 현금 또는 시제액이고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 싸준 것이지. 뭐 그런 것이 전도금이다. 본점이든 지점이든 다 같은 회사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 싸준 것도 당연히 뭐 현금이고 야, 뭐 그런 것들 뭐 여기다가 왜 뭐 대충 뭐 써놓긴 했는데 왜 제대로 안 써놨냐. 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이제 부연 설명인 거죠. 이런 것들이 현금이 현금성 재산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다. 물론 뭐 간단하게 뭐 써놓긴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표. 그래서 수표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되는데 야 그래 네가 뭐 카테고리 구분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뭐 설명해봐라. 통화 대용증권은 뭔데?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통화 대용증권. 통화는 뭐 돈이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 통화 대용증권 언제라도 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각종 수표 바로 수표를 은행에다 지급 제시하면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지폐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각종 수표는 현금인데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선일자 수표. 이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은 발행일이 미래입니다. 수표 발행일이 뭐냐면은 수표를 지급한 날입니다. 그럼 지금이 만약에 뭐 2025년 뭐 7월 1일이라 칩시다. 이게 수표 발행일이야. 그럼 2025년에 7월 1일 날 내가 저놈한테 수표를 줬다는 얘기지. 그럼 받은 놈은 이거 갖고 은행 가서 지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발행일이 뭐 2027년 뭐 이런 겁니다. 지금 2020 만약에 5년인데 만약에 2027년이야. 그럼 어떻게? 2027년이 발행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지폐를 바꿔달라 하면 은행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어음 성격, 만기가 있는 어음 성격입니다. 어음은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채권이다. 수표를 가진 사람은 받을 돈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서 2027년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선인자 수표가 뭔지 뭐 이게 뭐 제가 뭐 채권인지 뭐 등등도 부연 설명했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고 선인자 수표가 선 먼저 발행했다 그렇죠? 발행일이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뭐 줄이면은 우편한입니다. 이건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표야.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제가 각종 수표는 현금이라 했었죠. 그래서 수표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것이고 뭐 저도 뭐 옛날에 누군가가 우편한 증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봤지. 이제 결혼식 날 하여튼 결혼 며칠 전에 줬습니다. 뭐 지가 뭐 몽골로 출장을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 몽골로 출장 가는데 우편한 증서를 딱 줬습니다. 5만원짜리 딱 줬으면서 자기 뭐 못 간다고 출장 가서. 그래서 좀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우체국 가서 돈을 바꿨는데 하여튼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우체국 가면 돈을 현금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그냥 계좌이체하지 뭘 그런 걸 주냐고 신경 써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뭐 배당금 받아가라고 이제 통지표가 날라옵니다 이겁니다. 지금도 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알아서 뭐 그런 이제 서류 같은 게 날라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지금은 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돼 있지 그렇죠? 아니 주식 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배당 받으면은 다 알아서 다 세금 떼고 다 계좌이체 된다고.
세금은 15.4% 떼고 들어오는데 어쨌든 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받아가라고 통지표가 날라온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가서 배당금 받아가라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제 만기자가 들어가는지 만기가 도래된 어떤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어음, 어음은 역시 만기가 있는 것이죠. 어. 내가 이제 뭐 어음 이런 거잖아. 내가 저놈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샀어. 내가 저놈한테 어음 종이를 준 거지. 그럼 어음을 줬다, 어음을 교부했다,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니 어음을 준 게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럼 어음 받은 사람 뭡니까? 그 만기일이 뭐 예를 들어 뭐 6개월 뒤야. 그럼 6개월 뒤에 이제 현금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기가 도래된 어음,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제 즉시 현금화가 된다. 아니면 만기가 도래된 어떤 채권의 이자표든 뭐 만기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채권의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또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현금이다. 그 다음 요구불 예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요구하면 바로 지불하잖아. 보통 예금 익숙하죠. 그쵸? 뭐 지금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다 보통 예금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은행 가서 또 직접 찾을 수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즉시 현금화되는 보통 예금 아주 익숙한 것이죠. 당좌예금은 역시 뭐 회계원리 때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따가 또 어차피 제가 보충설명할 거기 때문에 당좌 거래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시고 조만간 한다. 뭐 이번 시간에 한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은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현금이었고 이 와중에 현금성,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닌 거 선의자 수표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현재까지는. 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그러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다.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일단 우표 만만한 것부터. 야, 우표 현금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수입인지는 뭐냐면은 우체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우표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우표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요 오른쪽 위쪽에 또는 왼쪽 위쪽에 하여튼 써 있,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 우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갔을 때 수입인지에서 이것을 정부가 발행한 우표니까 뭐 당연히 우표가 뭐 현금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용증서 뭡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또는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차용증서를 쓰라. 뭐 이런 얘기하죠. 안 그럼 나중에 또 뭐 증여세 문제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증빙을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차용증서가 결국 뭐 빌린 놈은 뭐 차입금이 되는 거고 빌려준 놈은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은 아니다. 이 자체가 채권 채무일전적 현금은 아니다. 빌린 놈은 차용증서를 주고받으면서 하여튼 뭐 다 채권 채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빌려준 놈은 뭐 당연히 채권이 있고 빌린 놈은 채무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즉시 뭐 현금화는 아닌 채권 채무다. 갑을증도 다 뭐 대여금인 겁니다. 차용증서도 다 일종의 뭐 대여금이고 이것도 대여금인데 뭐 뜻은 아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갑을증은 뭐 이런 거지. 내가 직장을 다녀. 근데 내가 이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해.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1년치 월급을 땡겨달라. 그래서 이제 1년치 월급을 미리 주는 겁니다. 사장이 그래 뭐 안타깝네 하면서 1년치 월급을 미리 주는 거죠. 그 한 달치 월급 줄 건데 뭐 1년치 줬어. 그럼 11개월치 월급에 대해서는 돈을 갑으로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생기는 어떤 채권, 대여금의 성격이다. 이 각각이 무슨 뭐 제가 채권이다, 대여금이다, 뭐 차입금이다 등등 뭐 이런 얘기했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있는데 부도수표 그리고 아까 했었죠? 선의자수표, 선의자수표 다 일종의 채권이다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부도수표는 느낌상 뭔가 현금이 아닌 것 같잖아. 부도난 수표. 그러니까 상황은 이거지.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수표를 줬어. 그럼 나는 수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각종 수표 현금이죠. 근데 그게 부도난 수표래. 그래서 부도난 수표. 물론 부도의 상황이 뭔지는 역시 이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또 중간에 튀어나올 텐데 어쨌든 내가 받은 수표가 부도난 수표니까 휴지 조각이야. 이거는 현금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도난 수표 갖고 은행 가서 야 지폐를 바꿔줘. 그럼 은행이 바꿔주겠냐고. 그래서 뭐 가짜 수표인데 안 된다. 효력이 없는 수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 사용이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현금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이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은행은 굉장히 리스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은행 은행 가서 돈만 빌릴라 하면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담보가 뭐 있는데 집이 뭐가 있는데 어? 네가 뭐 직업이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너 직장 어딘데 이렇게 다 담보 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어떤 뭐 당좌예금 같은 게 뭐 담보 잡혔다 치자, 정기예금 같은 게 담보 잡혔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뭐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지.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들. 차입금 갚기 전까지 즉시 현금 안 되니까 현금은 확실히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 쭉 써놨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어? 제가 강의 안 한 거를 막 연연하고 밑줄 긋고 막 완벽하게 하려고 처음에 특히나 1강 때 막 궁금하고 또는 뭐 의욕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잖아. 정석을 딱 보면 요즘엔 뭐 정석을 잘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때 그치? 우리 때 뭐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대가 우리 때라고 지었을 때 아, 제가 오프라인 딱 강의하면은 제가 보니까 평균 연령대라고 보니까 쭉 오프라인 그 모의고사 강의 모의고사는 오프라인 진행하거든요. 그럼 딱 보니까 제가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저의 느낌이죠. 또 저희 때는 정석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정석이 뭐 앞부분만 까맣잖아. 앞부분만 까맣다는 거 거기 뭐 하, 뭐가 있어 앞에 명제 뭐 어떤 뭐가 있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앞부분만 까맣고 뒤는 뭐 하얗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욕이 넘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제가 강의 안 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막 다 밑줄 긋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뭐 풀기를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뭐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떠먹여 드린다 떠먹여 드린다. 현금성 자산.